과연 그러면 비만인 가족분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더 비만이냐? 내가 운동을 많이 안 하고 활동을 안 하니까 얘도 그럴 이유와 환경이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배고프고 심심하니까 먹을 때 얘도 쳐다보니까 너도 먹으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밥 먹고 TV 볼때뭐 생각하고 먹나? 그냥 먹는 거잖아. 어느 순간 먹다 보면은 과자 두 봉지를 먹어버린 거지. 똑같은 거야. 사기친 가족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오차범위 이상으로 많더라라는 얘기야. 도대체 수의사한테 상담을 안 하세요? 얘기했잖아. 그럼 그 논문에 뭐도 나왔냐면 상담을 하는 집단과 상담을 하지 않는 집단의 아예 비만도를 비교한 거야. 그 상담을 했다고 상담만 하고 끝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치. 그랬더니 상담을 안한 집단이 20%가 더 비만이 확률이 높더라라는 논문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생활 패턴이 동물들에게 얼마나 깊은 이 동질감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지. 보호자분들한테 이 아이, 우리 아이 살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살 빼셔야 되면은 보통 이제 아, 그러면은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어떤 식단을 먹여야 될까요?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살을 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너무하세요 라고. 이게 이쁘잖아요. 이게 비만이에요. 너무하세요.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생각하는 비만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비만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실제 논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족분들이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비만의 확률보다 수의사가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10% 정도를 더 높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토실하다, 이쁘다는 저희 기준에서는 비만이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상일 경우에는 우리는 과체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얘가 살이 쪘냐 안 쪘냐 비만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아이의 골격과 체격 사이즈를 가지고 얘가 지금 살이 쪄있냐 안 쪄있냐를 보게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요 자료가 무슨 자료냐면 세계 소동물 수의사회에서 얘기하는 아이들 체격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냐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이게 1단계부터 9단계로 나눠져 있고 5단계가 정상적인 체격을 가진 아이, 7단계까지 있는 아이가 과체중인 아이들, 7단계 이상 올라가는 아이들, 이제 비만한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아래쪽은 오히려 이제 너무 날씬한 아이들. 그래서 요걸 이제 기준점으로 두고 가는데, 요건 이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갈비뼈가 얼마만큼 몸에서 만져지느냐, 다음에 허리가 얼마만큼 도드라지느냐, 네. 이 아이를 세워놨을 때 복부가 얼마만큼 아래로 처지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예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실제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거는 진료에 필요한 거지, 보호자가 이거 몇 등급이에요, 안다고 뭐 하겠어. 아무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 아이가 체지방률이 얼마나 있느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지방률을 알아야 살을 얼마큼 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한테 이 아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체지방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가 체지방이 보통 15에서 20%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25%까지의 체지방 같은 경우는 정상 체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체지방이 이제 20% 이상 올라가는 아이들이 이제 과체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는 가운데가 정상이었지만 이 표는 제일 왼쪽이 정상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만져보고 복부의 쉐입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위에 허리가 이렇게 없어지는 양상들이 보이죠. 이거에 따라 체지방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갈비뼈예요. 그래서 만져보면 갈비뼈가 부드럽게 만져지고 갈비뼈를 만졌을 때 실제적으로 꿀떡꿀떡한 모습들이 만져지는데 그게 이제 만져져야 되는데 F는 만져보면 갈비뼈가 아예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예 만져지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은 갈비뼈가 일단은 만져지지가 않게 되면 여기까지가 만질 수 있음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만지기가 매우 어려움을 가는 거예요. 일단 스타트는 40%에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미 벌써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슴 흉곽과 복부로 이어지는 근육들을 이제 만져보게 되는데 허리가 살아있느냐, 허리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슴 흉부보다 허리가 더 튀어나와 있느냐, 복부가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면 아예 앞다리 좀 잡을까요? 네. 만져보면 털 때문에 아마 좀 안 느껴질 텐데 거의 일직선이에요. 거의 일직선. 거의 일직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복부를 보는 거고 복부가 아래쪽으로 얼마나 처졌느냐. 정상적인 아이는 가슴 쪽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엉덩이로 가면서 살짝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플랫해지게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플랫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간 느낌들. 이렇게 따지게 되면 40%는 조금 넘어선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40%에서 지금 50% 나가는 50% 한 초반 정도는 이제 돼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체지방률은
50%. 50%요? 네, 50%. 그럼 우리가 이 정도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과체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제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과체중 단계는 이미 다 왔고 이제 비만으로 가고 있는 비만 초입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부터 열심히 살을 빼야 된다. 그리고 네. 기도호탈도 있는 아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가지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잘 짜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아이의 체중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평상시에 몇 킬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 4kg를 이제 유지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4kg 꾸준히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몸무게 막 늘어나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뭔가 생활 패턴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질병일 경우가 많아요. 네, 질병 때문에 갑자기 뭔가 대사가 변해서 살이 찌는 경우. 그래서 갑자기 살이 찐다 이럴 때에는 선생님 꼭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갑상선에 대한 문제가 제일 이제 이슈가 되는 이제 질환인 거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하는 게 대사를 촉진하는 걸 하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충분하게 돌아가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겼을 때 몸 안에서 갑상선을 잘 못 만들어내게 돼요. 이렇게 되면 대사를 하는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니까 신체 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대사가 잘 안 되니까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뭔가를 먹더라도 이것을 에너지로 태워가지고 몸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사가 떨어져 있으니까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 네.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칼로리 소모가 적어지다 보니 살은 더 찌게 되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질환들 중에 하나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냥 되게 쉽게 비만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쿠싱 질환 이런 것들도 갑자기 막 아이를 막 먹게 만들기 때문에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사실 그러한 호르몬성 질환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아이들을 살찌게 만드는 질환인 것 같아요. 어떠한 질병이 그냥 단지 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병하고 이어지면서 이 악순환, 네.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도 비만이 유발하는 질병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 질환, 잘 알고 계시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만이 있게 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이 되게 많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약물들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약물이 지방에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약물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지방에서 이렇게 남아있고 잘 배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살찌거나 몸에 체지방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일단은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대사가 떨어지니까 약물도 대사에 의해서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럼 약물이 빠져나가는 게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취약 같은 게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몸 밖을 통해서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 혹은 몸에 잔류돼 있거나 잔존돼 있는 게 높다 보니까 약물이 배출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이유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마취를 하게 되면 네. 호흡이 다운되죠. 그러니까 정신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몸의 신체 기능들, 호흡 이런 것들이 다 다운되는데 호흡이 다운된 상태에서 몸 안에 기름이 많이 끼게 되면 일단은 폐라든지 기관지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숨쉬기가 되게 어려워요. 비만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지방질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마취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죠. 중성화가 비만하고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일단 살찌는 이유, 비만이 되는 이유.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유전에 대한 이유이죠. 그러니까 유전자라든지 혹은 진짜 살찌는 엄마의 체질을 갖고 있어. 물론 그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얘기하셨던 이 호르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성호르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패턴에 관련된 부분. 이게 성호르몬에 관련된 게 동물들이 살찌는 이유 중에 되게 메이저한 한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성화를 한 아이와 안 한 아이를 비교를 했었을 때 실제적으로 중성화 되어 있는 아이들이 비만 확률이 월등히 높아요. 퀴즈. 남자 중성화를 한 아이가 더 살이 찔까요? 여자 중성화를 한 아이가 더 살이 찔까요? 암컷 중성화된 아이가 비만될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컷 중성화된 아이가 비만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중성화가 안 한 아이들이 비만될 확률이 낮겠죠. 일단은 우리가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사에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으로 남성 호르몬.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액티브한 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없어진다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몸의 대사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움직임이라든지 활동도 좀 떨어지게 되고 이럴 수밖에 없다 보니 아이들이 뭐 잘 먹게 되거나 혹은 덜 움직이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 호르몬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사실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번식에 대한 이런 욕구들을 갖고 있다 보니, 근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구들 중에 되게 큰 욕구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좀 덜 하다 보니까 살찌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학자들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성화가 되어 있는 아이가 안 찐 아이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이미 학술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중성화되어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더 많이 활동량을 늘리거나 운동이라든지 산책의 빈도를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